안녕하세요. 헬스장 인생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헬스 팁을 전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이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건강한 몸을 만들기란 쉽지 않은데 하루의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꾸준한 운동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바쁜 일과 후에는 피곤함에 그저 누워만 있고 싶어지고 가끔 있는 회식 때는 술자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만들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 좋은 직장인을 찾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체형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직장인으로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은 여러분께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팁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벽 운동의 어려움. 아침 일찍 운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도전이 따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하기 위해선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몸이 충분히 웜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침보다는 일과 후 또는 점심 시간을 활용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출퇴근 시간의 활용. 출퇴근 시간을 운동이나 운동 관련 학습에 활용해보세요.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식사 시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스트레칭이나 운동 관련 독서를 통해 운동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단 관리의 중요성.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로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시락을 준비하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간단하면서도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도시락은 오후의 피로와 배고픔을 줄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 회식의 유혹 거절하기. 회식 자리에서의 음식과 술은 운동 성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단 유지도 중요합니다. 회식 참석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운동 방법 찾기.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에게는 단위 시간당 운동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운동 방법이나 슈퍼세트와 같은 훈련 기법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홈트레이닝의 활용. 헬스장에 가기 어려운 날은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운동 기구를 활용하거나 맨몸 운동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풀업이나 푸시업과 같은 기본적인 운동은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짜 배고픔 인식하기. 퇴근 후 느끼는 배고픔은 때로는 신체의 가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이나 프로틴 쉐이크로 배고픔을 달래보세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에너지 보충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몸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퇴근 후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의지력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술과 담배를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건강한 회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몸 만들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